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여덟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8. Let's play! 그 잠수를 알려주시면서 지금이랑 같은 이제, 수법으로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친구들이 놀라요. 제주에 살면서 바다에 한 번도 발을 안 담궈 봤다고 얘기하면 진모유기인데요? 아 그래요? 진모유기인가? 바다 속에서 울면 어떻게 돼요? 울면 눈물이 딱 똑같은 잔물. 아 진짜? Let's play! 바다로 풍덩!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무대 삼아 드넓은 바다를 누비며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제주 라이프스타일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은요 디프다의 변수빈 대표님과 홍지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프다 제주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변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프다 제주의 홍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라썰에 오신 걸 환영해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의상을 약간 컨셉을 맞추신 건가요? 트윈룩 같아 보여서. 오늘도 쓰레기를 줍고 와가지고 네, 쓰레기가 이제 쓰기 때문에 옷이 좀 망가져가지고 네. 때마침 또 같이 콜라보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거기서 주셔가지고 네, 세트로 네. 그러니까요 티셔츠가 딱 똑같아가지고 트윈룩 네. 두 분이 맞춰 입고 오신 건가 했는데 네. 깔끔하게 나와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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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이렇게 딱 풍기는 이미지에서부터 아 저분들이겠다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 그 너무 매력적인 구릿빛 피부색을 가지고 계셔서 네. 어떠신가요? 하루에 거의 엄청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세요? 최근에 이제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타더라고요. 사실 최근에는 햇빛이 오늘처럼 이렇게 쨍한 날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흐린 날에 더 많이 타더라고요. 진짜요? 네. 흐린 날에도 열심히 발라야겠다. 네, 네, 네. 두 분은 근데 어쩌다가 프리다이빙에 빠지게 된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다이빙이랑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바다 가는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바다 쓰레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마침 이제 프리다이빙이라는 걸 친구가 있다 해서 저는 원래 잠수를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 프리다이빙을 하면은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활동도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잠수를 잘하는지를 언제 어떻게 알게 돼요? 뭐 나 잠수 좀 잘하네 이거를. 그 이제 프리다이빙을 하시면은 기의 압력 평형이라고 해서 물에 들어가면은 압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기의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는데 그 압력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하품해서? 네, 하품하거나 뭐 흥하거나 이렇게 하듯이 네, 그 압력을 푸는 거를 일단은 하셔야지 이제 깊은 다이빙을 하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잘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압력을 네. 좀 풀어주는 거래? 네. 숨도 잘 참아요. 네. 와, 진짜요? 네. 최대 혹시 몇 초까지? 저는 4분이요. 4분이요? 네네. 엄청 긴 거 아닌가요? 물속에 들어가시면 더 오래 참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저희 공기 중에서 흡 이렇게 참는 것보다 물속에서 네. 참으면 좀 더 오래 참아요? 네네. 몸이 변해요. 네. 그래서 몸이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연습하시면 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항상 욕조에 물 떠넣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네. 아니요. 프리다이빙 배우시면은 예. 그 잘못 숨을 참으면은 네. 뭐 과호흡이나 잘못될 수 기절하거나 할 수 있어요. 기절이니까. 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시지 마시고. 아 그래요? 네. 잘 배워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프리다이빙 영업을 하시는 거군요. 아 이런 방식이군요. 네네. 여기도 영업 당하는데. 제가. 네. 그래요? 그럼 네. 지연님은 우리 수빈님한테 영업을 당해서 배우게 된 케이스인가요? 아 맞아요. 네. 공부기 활동을 하면서 네. 네. 프리다이빙은 이제 수빈님 이렇게. 권유를 받아가지고 네, 배우게 됐어요.
그래도 어쨌든 원래 약간 바다에 관심도 있었고 이런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바다는 되게 좋아했는데 네. 제가 물 공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본국인 하고 나서 네.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다 수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선배님께서 그 잠수를 알려주시면서 지금 약간 수법으로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날 제가 이제 강습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강습까지 네. 물에 한번 중독이 되면 헤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진짜 뭔가 그 물의 매력이 있구나. 네.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다 안에 있으면 약간 되게 고요하거든요. 그 온전히 저를 이렇게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평온한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다 안에서 보는 햇살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바다 안에서 보는 햇살이요? 네, 이렇게 물을 투과해가지고 이렇게 비치는 그 빛들이 너무 예뻐요. 저도 비슷한 감정이 있는데 전 사실은 바다를, 특히 물보다는 바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전 수영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뒤집어진 세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다이빙을 하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아, 이게 네. 약간 물구나무 선장.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뒤집어서 본 세상인데, 그 세상도 우리 안에 속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뭔가 미지의 세계를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즐기고 그런 변화들을 보는 그런 느낌,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은 아무것도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물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정말 바다 그 자체를 좋아하는 네. 거네요. 두 분을 앞에 모셔놓고 할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놀라요. 제주에 살면서 바다에 한 번도 발을 안 담궈 봤다고 얘기하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저는 바다... 직무유기인데요? 아 그래요? 네. 직무유기인가? 죄송합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제주도가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살이에 대한 만족도도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저 이주한 지 한 9년 차 정도 됐는데 여행으로 와서 제주도 바다와 제주의 풍경을 보고 매료돼서 그 후로 이주를 네. 하게 됐어요. 바다가 주는 그 힘도 너무 크고요. 네. 그리고 사계절 내내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로 인해서 치유의 시간도 갖고 힐링도 갖는 시간을 갖게 돼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바다의 고요함 네. 이런 것들이 다 힐링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바다에서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제주 네. 만족도는 그럼 거의 100점에 가깝나요? 100점 이상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이제 이전에 제주도 살기 전에 부산에 살아서 바다가 있었는데 부산 바다랑 제주도 바다는 너무 다르고 그래요? 네, 너무 달라요. 퇴근하고 30분 안에 바다에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환경인 거죠, 사실.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네, 가까이 있는데 사실 육지에 있으면 바다 가려면 30분 안에 가기는 그쵸, 좀 힘들거든요. 최대치가 30분이지. 그러니까 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가려면 뭐 사실 대부분 도민분들은 한 10분 정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는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주가 가진 매력이고 그 제주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바다 안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셨잖아요. 뭔가 기억에 남는 썰, 에피소드 이런 게 있나요? 바닷숲 같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사실 없어요.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해조류들이 있고 막 물고기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그런 바다는 사실 좀 먼 바다, 뭐 해양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가야지 볼 수 있는 건데 연안에서 이제 제가 우도에 갔다가 네. 그런 이렇게 모자반들이 막 이렇게 넘실거리는 바다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진짜요? 네, 바다도 똑같이 우리가 산에 가면 숲이 있잖아요. 그쵸? 네, 울창하고 뭔가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져야지 우리가 숲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바다도 똑같이 들어가시면은 숲처럼 느껴져야 돼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제주도 바다는 그런 데가 잘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바다를 이제 전해 듣기만 하고 어렴풋이 기억만 하고 있는데 우도 바다에 갔다가 그 바다를 봐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자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약간 울 뻔했어요. 네. 진짜요? 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근데 바다 속에서 울면 어떻게 돼요? 울면 눈물이 딱 네. 똑같은 잔물. 아 진짜? 이게 좋으니 좀 많이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홍보? 약간 설득의 메시지 좀 한 번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활동을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6년 차가 되었는데 네. 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참여자를 모으는 것도 좀 어렵고 모이는 것도 어렵고 이랬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뭐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면 지금은 뭐 주말이면은 뭐 20명 이렇게 예 네, 모여서 네. 이렇게 와서 해주시고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활동하는 저희 네. 활동을 네. 봉극잉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봉극잉? 네, 이제 제주어로 죽다가 봉그다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네. 달리면서 쓰레기 줍는 네. 이제 플로깅. 네, 그걸 합쳐서 저희가 봉극잉이라고 지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저희는 사실 이 문제가 제주도의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제주도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주어로 짓게 됐는데 네. 사실 까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제주도의 쓰레기만은 아니구나. 네네네, 전 세계의 문제고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연관된 문제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모두의 탓이기 때문에 이 활동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고 지금도 진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뭐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네, 크게 이제 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봉극잉 바당 활동 그리고 해변에 쓰레기 줍는 봉극잉 해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가는 건 이제 프리다이버들이 가고 있고 해변은 이제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기들도 와서 아기들이 더 잘해요. 네. 아기들이 진짜 잘해요. 네. 너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시간대는 주로 뭐 평일, 주말? 주말 상관없이 네. 저희가 이제 일정을 짜가지고 한 달 일정을 네, 공지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오시기도 하고 뭐 저희가 팝업으로 네, 뭐 갑자기 내일 갈까요? 이렇게 해서 번개. 가는 네, 번개처럼 네. 그럼 활동하면서 뿌듯한 일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비양도 갔을 텐데 네. 요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갔다가 걷고 있는데 쓰레기가 저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은 거예요, 쓰레기가. 거의 제주도에서 봤던 쓰레기 중에서 제일 많았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네. 그래서 다음 주인가? 네, 급하게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5시간을 주었어요. 사람들 계속 오고 한 100명 오고. 5시간을요? 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수거가 됐어요? 그때 이제 무게를 재진 않았는데 한 80kg짜리 마대를 7, 80개 정도 했어요. 네. 50kg를 잡아도 네. 7, 80개면은 50kg도 안 될 텐데 네. 한 대략 지금 저희가 이제 해보면은 한 1.5톤 정도. 와. 네. 1.5톤 정도는 수거를 네, 수거를 했어요. 제주 바다에서 살면서 이루고 싶은 일, 꿈? 어떤 거를 좀 해내고 싶으세요? 전 거창하다면 거창한 건데 네. 해양 쓰레기를 더 이상 줍지 않는 거? 네. 그러니까 네. 줍지 않아도 될 네. 그런 네. 날이 오는 거? 직장을 잃는 거. 네. 네. 오히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정말 네. 일이 없어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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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잃고 네. 네. 내가 백수가 되더라도 네. 백수는 아니더라도 네. 쓰레기를 줍지 않고 다 같이 함께 바다와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네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바다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수빈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저는 뭐 네 직장에 있는 게 꿈인데 쉽진 않을 것 같고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진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그 이렇게 거꾸로 쭉 네. 내려와서 그 뒤집어진 네. 세상을 마주하면 좋겠다. 바다가 겨울에 모자반이 자라고
그다음에 여름에 모자 많이 다시 놓거든요.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 계절이 변하듯이 그 우리가 밖에서 그런 거 보듯이 바다 속에서도 네, 그런 거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면 결국에는 우리는 바다랑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랑 함께하는 그 자연에 좀 더 친숙해지고 자연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다가가는지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 꼭 오늘 촬영 끝나고 네. 바닷속으로 뒤집어지러 가볼게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제주 바다 이야기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저부터 변화를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늘 해양 쓰레기 얘기만 하다가 제주도에서 사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런 바다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바다에서 어떤 위안을 얻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해양 쓰레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이제 바다, 제주 바다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저희 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평소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해소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 디프다 제주에 오시면은 같이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바다도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